우아이. 물티슈로 붓에 물기를 묻혀줍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붓에 고루 묻혀줍니다. 물감색을 변경할 때에는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색칠을 시작합니다. 저는 몸부터 색칠하겠습니다. 물감을 너무 두텁게 바르면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얇게 펴발라서 여러 번 색칠해 주세요. 물티슈로 붓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붓의 나무 손잡이 뒷부분을 사용하여 점을 찍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도 색칠해 보겠습니다. 저는 흰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핑크색을 만들었습니다. 구석구석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